배우 황정음이 남편 이영동과 결혼 8년 만에 결국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두 사람은 한 차례 파경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재결합 소식을 전하며 둘째 아들을 출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황정음은 인스타에 남편 이영돈의 사진을 다수 업로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남편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던 황정음이 인스타에 이영돈의 사진을 도배하자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이혼 발표로 이어졌는데요. 황정음은 이영돈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올리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젠 편하게 즐겨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영돈님이라는 댓글에 황정음은 잘 기억해보면 만난 사람 400명 정도 될 듯 이라는 대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는 그동안 이영돈이 바람을 피웠고 여자를 400명 정도 만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오빠 짱구 시절 귀여워라 추억 여행 중이라는 게시글에는 사진의 상태로 보아 황정음이 다른 사람의 폰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운전 중인 차 안에서 필터가 적용된 이영돈의 셀카를 올린 황정음은 영돈이 연락이 안 된다는 댓글에 그럴만하다. 지금 걸린 게 많아서 횡설수설할 거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울오빠 A형 간염 걸려서 아팠을 때라는 게시글 속 황정음은 재밌다라며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이에 김우리는 아니 A형 간염? 엥? 이라며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다른 폰에 있는 화면을 황정음의 폰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며 이영돈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 A형 간염에 걸려서 격리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정음의 지인의 힌트와 멀쩡해 보이는 이영돈의 사진이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디바 초콜릿 쇼핑백과 함께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우리 남편 이영돈 82년생 초콜릿 받고 신나심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는데요. 영돈 오빠 요즘 많이 바쁘신 듯 이라는 댓글에는 결혼했을 때부터 많이 바쁘셨어라는 문구와 웃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리며 이영돈이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다는 것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이 남편분 바람핀 거 걸렸나 보다. 두 집 살림 한 거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황정음의 남편인 이영돈의 얼굴을 잘 모르고 있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얼굴과 82년생이라는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을 간접 촬영한 것으로 보아 휴대폰에서 무언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편하게 즐겨 많이 바쁘셨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바람을 피운 것을 들킨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음은 과거 방송에 출연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2020년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바람을 피웠고 이번에도 똑같이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들을 통해 혼외자설도 돌고 있지만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영돈은 사고친 게 많아 잠수타고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음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한 이유에 대해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멋있어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 번의 이혼을 겪은 황정음은 결혼 초와 다르게 남편이 잘생겨 보이거나 설레는 순간도 없다며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결혼이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신기하지 않냐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재결합 후 황정음은 다시 한번 이영돈과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으며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된 황정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